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처음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도 있는 것처럼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털다 엉뚱하게도 대북 송금을 갖고 기소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불거져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별건 기소의 조작 기소 아닙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까지 만들어서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조차해야 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해져 갑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